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배추국을 끓이기 위해서 육수물을 빼고 있는데, 다시마 한 쪽에다가 멸치 한 주먹 넣고, 파 잎하고 양파 반 개를 넣어가 이렇게 육수물을 푹 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야채 손질을 할게요.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배추국을 끓이는데, 이 배추는 안에 알이 노랗게 맛있어 보이지? 이거는 김장김치 담고 남은 거, 겉잎은 떼내고 알만 했더니 요렇게 속 알이 이렇게 예쁘고 고소하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요걸 가지고 배추국을 끓입니다. 간단하게 무도 있던 것, 동가리 이런 게 있는 것 쓰면 되고요. 청양고추 두 개랑 홍고추에다가 대파 두대 이렇게 해서 시원하고 맛있게 끓여볼게요. 배추 알배기 요거는 그냥 넣어도 돼. 그냥 넣어버리고 조금 크다 싶은 거는 반으로 잘라주십니다. 배추는 한 400g 정도 돼. 겉잎을 다 떼냈더니 요거 요렇게 남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고, 크다 좀 싶은 건 이렇게 요 정도만 자르시면 되겠네. 줄기랑 잎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도록 요렇게. 큰 배추 같으면 또 이렇게만 안 되고 그냥 좀 짧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잘라 줍니다. 요거는 국거리 나면 아주, 요거는 그냥 넣으면 되고 들큰하게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배추를 된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죠. 이제 밥에 쌈싸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좀큰 거는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무는 채를 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박나박하게 쓰셔도 됩니다. 나박나박하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채로 치시면은 배추를 푹 끓여야 되니까 아마 부서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파 으스다게. 너무 크네요. 반 개만 할게요. 반 개만. 홍고추는 다져줍니다. 송송 한 7분 정도 끓였는데, 요거 다시마는 건져내버릴게요. 이걸 오래 끓이면 코끝이 진득진득해지거든, 국물이. 건지내고 한 3분만 더 끓일게요. 그러면은 맛있는 진한 육수물이 우러납니다. 육수물을 끓였습니다. 끓였는데 여기다가 집된장 한 큰술인데, 우리 저희 집에 집된장이 좀 짜요. 그래가지고 한 큰술만 했습니다. 집집마다 보고 간을 보시고 안 짜면은 두 큰술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고추장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러면 감칠맛이 납니다. 된장하고 고추장을 섞으면 감칠맛이 나는데, 예, 건더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끓여줄게요. 된장을 만들면서 네, 빡빡 안 밀어가지고 이렇게 건더기가 생겼네요. 된장 건더기를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되고, 된장 건더기가 싫다 싶으면 요거는 빼시면 됩니다. 먼저 무를 넣어줍니다. 아까 전에 무 했는 거, 무 잘랐는 거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이제는 간을 할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간장. 국간장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멸치액젓. 똑같은 양으로 2큰술 넣었습니다. 자, 다시마 1큰술 넣을게요. 고춧가루도 1큰술을 넣어줄게요. 넣습니다. 슬슬 끓어오르지. 어차피 무를 먼저 넣었지만은 배추 이것도 오랫동안 끓여야 되기 때문에 배추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물 1.5리터를 넣어가지고 육수물을 뺐는데, 여기 1리터밖에 안 돼요. 물이 모자라거든요. 이럴 때를 위해서 쌀뜨물을 1리터를 딱 받아서 준비해 놨어요. 넣어줄게요. 2리터 들어갔네. 여기서 이제 뚜껑 닫고 한 소끔 푹 끓여줍니다. 그러면 배추에서도 단맛이 나오고 하니까 푹 끓여줄게요. 한 10분 끓였습니다. 배춧국은 원래 푹 끓여야 맛있다고 하는데, 10분 끓였는데도 적당히 많이 끓여졌지. 간을 한번 볼게요.
배추국이 아주 시원하면서 덜컹하니 맛있네요. 더 이상 간은 안 와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고소한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들깨가루 한 큰술 내줄게. 그러면 맛이 또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들깨가루를 좋아하시면 두 큰술 내도 되는데 한 큰술만 넣어가지고 고소한 맛만 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거든요. 보자. 요거는 또 들깨가루 없으면 또안 넣으셔도 돼요. 요것만 해도 맛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소금 푹 끓었잖아요. 준비해놨던 야채 다 넣어줄게요. 요래 해서 한 5분만 더푹 끓여줄게요. 그러면 정말 맛있는 배춧국이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시원하고 소화도 잘 되는 배춧국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헬로 미자씨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